안녕하세요. 세곡동 옥선생입니다. 오늘 레슨 매우 충격적일 거예요. 바로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하고 보시면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지금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요, 진짜 이율 배반적이에요.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왜 이율 배반적이냐고? 제가 골프 현장에서 진짜 많이 듣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아유, 나는 뭐 프로 될 것도 아닌데 뭐. 그러고 이런 핑계를 대.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본인이 공을 못 맞히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위안을 받는 거죠. 프로 될 것도 아닌데 프로 될 것 같은 스윙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매우 이율 배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뭔 줄 아세요? 프로 될 것도 아닌데 그런 분들에게 프로 되는 스윙 또는 프로들이 하고 있는 스윙을 레슨하고 있는 우리 프로들도 문제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충격적인 사실을 지금 공개를 합니다. 여러분이 프로와 완전히 다른 골프를 칠 수밖에 없고 절대 프로를 이길 수 없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골프의 끝점은 임팩트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말 넘어서기 힘든 부분이 이 임팩트 이후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프로들은요. 골프의 시작점이 임팩트부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프로들은 태어날 때부터 임팩트를 잘하는 게 아니죠. 전혀 못하죠. 그런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임팩트는 기본값으로 가지고 가고 그 다음부터 공을 올리고 내리고 돌리고 막 밑으로 깔고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그들끼리 경쟁을 하는 게 프로의 세계인데 여러분의 골프는 공을 제대로 맞힐 수 있는 거기까지가 여러분의 끝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프로들이 하는 레슨은 디폴트 값이라고 하는 임팩트는 누구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팩트는 일단 되고 정타는 마치고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히팅은 되고 있을 거고 그걸 어떻게 채를 던지고 힙턴을 하고 해서 가지고 다닐 거냐라는 레슨이 99% 이상 이 전 세계 매체에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밖에 안 되는 그 레슨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그 레슨이 여러분들에게 맞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골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슬픈 현실이죠. 그러니까 옥선생이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정말 뭐 스윙을 어떻게 하고 채를 던지고 힙턴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을 쥐어 박을 수 있는 이 임팩트 그냥 공만 보면 박을 수 있는 임팩트 그리고 좀 임팩트가 잘 되면 오른쪽으로 치려고 페이스를 오른쪽을 보게 하고 칠 수 있는 임팩트 그리고 왼쪽으로 딱 치려고 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왼쪽으로 치려고 하는 임팩트 이러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은 골프를 잘 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프로를 이길 수 없습니다. 물론 은퇴한 지 한참 된 프로는 이길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역에서 뛰고 있고 현역에서 레슨을 하고 있는 프로들을 쉽게 이기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골프를 치고 있거든요. 비슷하게 나간다? 그래. 스코어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겼다 쳐요. 뭐 프로가 75타 치고 여러분이 74타를 쳤다고 쳐요. 그런데 그 내용의 퀄을 보고 공이 날아가는 퀄을 보면 여러분은 가히 이겼다 하더라도 기분이 좋은 그런 상태는 아닐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임팩트는요, 제가 여기서 지금 힌트를 드려요. 임팩트라는 건 눈앞에 보이는 공을 치는 것도 임팩트지만 제 멤버십 프로그램 섀도우 스윙에서 저는 기본편으로 해서 시계를 이렇게 그려서 12시, 6시 그리고 여러분들 기준에서 7시, 8시 이렇게 가죠. 그래서 7시에 모션을 주죠. 근데 여기도 만드는 모션 포인트가 아니라 임팩트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IP라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공을 친 게 아니라 임팩트 포인트를 때린 거예요. 그런데 선수들은 임팩트 포인트를 때릴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스핀 컨트롤 그리고 공의 힘을 빼야 되는 것들 그러한 기술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연습을 하느라고 시간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공만 잘 맞춰도 정말 여러분이 꿈에 그리는 70대 타수도 칠 수 있어요. 하지만 선수들은 70대 타수를 쳐서는 절대로 생계가 유지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더파를 치고 탑10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건데 완전히 다른 골프를 치고 있으면서 프로 될 것도 아닌데 해놓고 프로들이 하고 있는 기술을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안쓰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말 공을 봤으면 정말 내가 이걸 맞힐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소리가 만족스러운지, 가운데 있는데 자꾸 엎어 때린다. 그럼 여러분한테 멀단 뜻이잖아요. 그럼 오른발 쪽에다 놔보고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임팩트를 해서 여기가 소리가 좋은데? 그러면 그 가장 좋은 소리가 나는, 가장 임팩트가 잘 되는 그 위치를 찾아서 여러분의 볼 위치로 선정을 하면서 골프를 시작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부탁드리는데 여러분은 프로를 절대 이길 수 없고, 그 다음에 프로와 버금가게는 칠 수 있어요. 스코어로 이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경기 내용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 경기가 계속됐을 때 쉽게 여러분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 여러분의 골프의 끝점은 임팩트지만 프로들의 골프의 시작점은 임팩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 디폴트 값이 달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레슨하는 그 포인트가 여러분에게 꽂히지 않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에게 맞는 골프를 찾아서 제대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세곡동 옥선생과 함께 하시면 그게 훨씬 쉬워집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